자, 핵심적으로 차이가 난 게 도대체 뭔가요? 뭐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무죄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번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 어려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 특별하게 1심과 2심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었는데 예.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부분이 가장 이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최근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예. 1심에서 나왔던 판단, 1심에서 내렸던 판단 이후에 예. 뭐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됐다거나 예. 아니면 뭐 다른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때 판결을 바꾸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요. 예, 예. 그렇지 않고 그 같은 사정이 있었을 때는 상황 변화가 없었을 때는 예. 가능하면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라는 거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 국민들이 재판부에 대한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증거를 가지고 뭐 한쪽 재판부에서는 유죄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무죄라고 하면 예. 이게 재판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예. 예,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아예 증거가 새로운 것이 아예 안 나왔다 이런 건 아닌데 예. 뭔가 뭐 결정적으로 뭐 새롭게 그 전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이 나왔다든가 예. 물증이 나왔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재판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까? 순전히 기존에 나와 있었던 증거에 대한 그냥 해석을 좀 다르게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해석을 정반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을 몇 개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다르게 해석한 것이 예.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도 개입했다. 이거를 예.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정반대로 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네. 이제 항소심 2심 재판부에 와서는 동업자들끼리 이미 그러니까 장모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들끼리의 계약이 체결이 돼 있었고 네. 장모는 이 사실을 몰랐었고요. 어허. 그다음에 그 동업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부분이 사실 저는 판결에 관한 문제를 보면서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데 예. 동업자 중에 한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장모가 예. 먼저. 예. 그런데 그 3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사람이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5억 원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2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동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 그 새롭게 결한 동업 계약의 상대방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누군지도 계약, 몰라요? 예, 처음 만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계약의 내용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돈이 쓰이는지 모르고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다라는 그것도 거.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다면서요, 2억 원을.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빌려줬던 게 사실 이제 판결문을 다 보진 않은 상황이라서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결론만 놓고 본다면 3억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2억 원을 더 빌려줬는데 예. 상대방이 누구지도 모르고 예. 그 돈을 어떻게 해서 2억 원을 더 만들어서 5억 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빌려줬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분이 도은예면 정말 엄청나게 철저한 인간인데 이런 주장이 과연 와 지금 그럼 재판장이 보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참 어수룩하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고 그런 남들에게 늘 속아만 살았고 이런 사람으로 본 거네요.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공교로운 거는 1심에서 재판할 때는요. 예. 그 장모에 대해서 좀 반대로 얘기를 했죠.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이런 분쟁을 거치면서 예. 법적으로도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수룩하게 계약이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봤거든요. 이분이 소송만 몇 번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1심에서는 1심 재판부는 봤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자식이 분명히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에 임원으로. 네. 그래서 대표라는 직함을 달기도 했었어요. 행정원장이었어요. 아, 행정원장. 죄송합니다. 네.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을 한 게 최소 3개월 이상입니다. 3개월이라는 네.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3개월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3개월 이상 행정원장이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그 돈 3억 원을 처음에 빌려갔었던 사람 예, 예. 그 사람이 처음부터 병원을 전반적으로 운영했고 그 사람의 주인이 운영을 했던 것이고 예. 사이가 잠깐 개입을 했긴 하지만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참 좀 어색해 보이는 것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기로 했냐라고 했었을 때 장모 측의 주장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불투명해 보였기 때문에 예. 자신이 직접 나서서라도 병원을 좀 잘 운영을 해서 예. 이걸 회수해야겠다, 이 요구를 회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이가 이제 행정원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운영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자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간도 짧았고 이미 그 전부터 주범격인 사람들의 병원을 운영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잠깐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적인 어떤 의료 병원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건 아니었다라고 재판부는 설명을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들을 거기다 잠시 집어넣은 것일 뿐이지 사위를 집어넣은 것 뿐이지 네. 자기가 직접 운영한 건 아니다. 네. 야,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군요. 진짜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굉장히 발끈했다라는 식으로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은 즉각 상고를 했죠. 검찰이 왜 발끈했냐면요. 예. 이제 그 참 특이하게도 변호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나서 예.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주장을 변호인이 했어요. 변호인이. 예. 예, 변호인이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다 보여주지 않고 재판부의 예.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다라는 식 주장을 하니까 예.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예. 뭐 사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요양병원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요양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잘못 쓰였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 요양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엄격하게 이 기준을 마련하는 판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판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에 맞게끔 자신들이 수사하고 재판을 했는데 예. 이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해서 이런 네. 식으로 대충 요양병원 만들어서 의료보험 빼돌리는 짓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아예 판례로 이건 네. 전부 다 잡아넣어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걸 어겼다 이런 얘기죠. 검찰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네. 네. 자, 과연 대법원까지 이게 가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갖다가 한번 구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원순 씨는 아주 뭐 지금 자기가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죠. 변호사가. 저도 변호사이긴 한데 예. 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예. 제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뭐 재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이제 변호사들로서는 약간 금기기도 하고 또 법적인 판단 범위 안에서 어찌 보면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그런 주장을 이제 변호인이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더욱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제 좀 검찰도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전화로만 받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